네, 지금 이제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하고 2.5 하이브리드 번갈아가면서 탔는데, 사실 2.5 하이브리드는 시승 조금만 했고요. 이제 중간에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좀 보여드리려고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이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랑 2.5 하이브리드랑 색깔은 같은데, 이 색깔이 그나마 좀잘 붙지 않나, 이 차의 그런 좀 과한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좀 다운시켜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하이그로시 블랙이 아주 그냥 거대하게 범퍼 자리에 자리 잡아가지고선 기괴해요. 여기도 막혔어 다. 예. 아무튼 이 크라운은 저는 처음 타봐요. 일본 출장 가서 택시로만 타봤습니다. 그 옛날 크라운 있죠? 저 뒷문 자동으로 택시 기사님이 열어주는 옛날 크라운만 타봤어가지고 아주 신선한데, 얘가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아하, 이게 지금 라이트를 다 보시라고 켜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아반떼 같네. 아무튼 이 크라운은 토요타 차에서 어쨌거나 브랜드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이런 엠블렘을 씁니다. 독립 엠블렘을. 그리고 요 엠블렘은 휠에도 들어가고요. 하지만 뒤에 트렁크 리드에는 토요타 엠블렘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크라운의 풀네임은 크라운 크로스오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보기에도 딱 어떤 전형적인 세단의 느낌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거 휠 하우징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덧댔죠. 이거 뭐 SUV라든지 아니면은 올로드 모델들이 저렇게 하는데, 바닥 이쪽 사이드 스커트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무슨 좀 마칸스러운 요소도 들어가 있어. 아, 그리고 또 트렁크도 보면은 약간 그런 좀 쿠페형 세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좀 쿠페형 느낌을 냈죠. 하지만 얘는 확실히 캐빈과 트렁크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트렁크가 전체가 열리는 게이트가 아니라 요거만 열려요. 그리고 또 이거 되게 웃겨. 이 트렁크 버튼 여기 있어. 전동식이 아닙니다. 실린더 방식이고, 닫는 것도 그냥 닫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트렁크는 근데 넓어서 지금 토요타 발표대로라면 골프백 4개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닥에는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여분의 공간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만, 요것도 이렇게 걸 수가 있고. 그리고 상품 기획 담당자가 이걸 강조하던데, 이 위에 얘는 마감이 돼 있습니다. 브랜드 기함이니까. 하지만 이런 거라든지, 예. 암튼, 여기도 이런 핀도 있어요. 이것도 어쨌거나 공력 성능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크라운 같은 경우는 이런 크로스오버 성격을 갖고 있는 세단이에요. 그래서 지상고도 높습니다. 근데 저거는 탑승을 해보면 더욱더 알 수가 있는데, 시트 포지션 자체도 높거니와 요 바닥도 보시면 좀 높아요. 그래서 다리를 우리가 들어 올릴 때,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좀더 다리를 들어 올려야 된다는 거. 문 열었을 때 이런 거, 여기도 보면은 이게 특히나 SUV들 보면 이 종아리 뒤에 더러운 것들 묻지 않게끔 잘 마감을 해두거든요. 우리 여기 탔다가 탈 때든 내릴 때든 종아리 뒤가 더러워지기 쉬우니까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세단이.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다리를 딛는 게, 들어 올리는 게꽤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승객 입장에 따라서는 엉덩이만 살짝 올리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탈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내 공간을 말씀을 드리자면, 얘가 정확히라기보다 브랜드 플래그십이니까, 토요타 플래그십이니까 그랜저랑 부딪힐 차인데, 공간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는 그랜저보다 넓게 뭐 또는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어쨌거나 이런 좀 시트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높은 게 느껴지시나요? 이건 이따가 주행간에 아니면 탑승하면 대번에 느껴집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아도, 네, 창문 다 내려가는 건 좋죠. 아, 요만큼 걸리는구나. 헤드룸도 여기 위에를 좀 파놓긴 했는데, 여기 위를 파놨는데 그래도 여유롭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고, 이 세그먼트 세단인 걸 생각하면 괜찮은 수준입니다. 지금 크라운을 먼저 타가지고 주행하면서 정숙하다, 조용하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서 저도 유심히 도어를 살펴봤는데, 얘가 지금 창문 같은 거, 유리 같은 건 전부 홋겹이에요. 그 어쿠스틱 글라스, 이중접합 글라스 쓰지 않았습니다. 앞유리는 확실히 좀 두껍긴 한데. 대신에 도어 이런 웨더 스트립 같은 걸 보면은, 오우, 이런데 마감이 엄청 돼 있어. 그러니까 야, 이차 무조건 조용하게 만들어. 조용하게, 더 조용하게, 막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부 방음에도 엄청 신경을 썼는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적고요.
무엇보다 저런 A필러에서 들어오는 소리도 되게 작았습니다. 여기도 핀이 있었네. 오, 이게 궁금하다. 이건 한번 제가 상품 담당자한테 물어볼게요. 요거 핀이 하나 있고 이 뒤에 테일램프 쪽 이쪽에도 두 개가 붙어 있거든요. 분명히 이게 공력 성능에 도움이 될 요소 같아요. 네. 자. 에어컨은 근데 3존이 아니에요. 송풍구는 있지만. 지금 크라운 2.5 뒷자리에 앉았는데 2.4랑 어떤 정숙성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꽤 나네요. 이게 기본적으로 차가 달릴 적에, 그러니까 저는 단지 가속할 때만 엔진과 변속기, 그 CVT 변속기 소리가 들어와서, 아, 이것 때문에 운전할 때도 그건 마찬가지였거든요. 좀 시끄럽다. 이 소리 때문에 좀 더군다나 이 소리 때문에 어떤 뭐 성능, 퍼포먼스를 막 즐기면서 타기는 좀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떤 그게 유쾌한, 듣기 좋은 상쾌한 소리가 아니어서. 근데 뒤에서 듣기에는 그냥 그 가속할 때만 그런 들리는 소리 때문에 정숙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2.4보다는 좀 흡참을 덜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소리가 들어와요. 지금 터널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걸 감안하고 지금 속도도 꽤 고속인데 아까는 저 이상 속도에서도 와 이렇게 조용하다고?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조용했었는데 2.5는 그렇지 않아. 소재적인 부분은 차이가 없어서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랑 뭐 말씀드릴 건 없겠습니다. 다 플라스틱이 우레탄이네. 고급스러운 차 느낌이 나진 않습니다. 크라운의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는 바깥과는 다르게 좀 뭐랄까 깔끔하죠. 아주 생소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구조를 먼저 보자면은 이런 에어컨 공조장치들 여기다 가지런하게 모아놨고요. 그래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들어가 있고 에어컨은 듀얼 에어컨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고정형입니다. 이렇게 세로로 집어넣는 거고 보면 확실하게 고정이 돼요. 이 걸쇠 때문에. 그리고 이 뷰 버튼이 있는데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있고요. 또 이런 게 있네. 이런 기능은 또 처음 보네. 이걸 무슨 카메라라고 그래? 로테이션 카메라라고 그러나? 네. 파노라믹 뷰 모니터라고 하는군요. 차체 색상을 바꿀 수가 있구나. 우와, 이 기능 있는 차는 진짜 처음 본다. 근데 이 녹색 크라운이 있나요? 신기하네. 그리고 만약에 후진 넣으면 후방 카메라가 연결이 되는데, 오, 녹색으로 바뀌었네, 차도. 요거는 트레일러. 우리 홈 가운데 센터 정렬할 적에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북미 시장에 많이 팔릴 차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광각으로 볼지 협각으로 볼지도 정할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가 좋은 게 보면은 후진하면은 이 차가 내 차도 투명해지면서 바닥에 있는 것까지도 투명해지죠. 그리고 바퀴 정렬까지도 보여주고 이건 되게 섬세하다. 레인지로버에서 봤던 기능인데. 그리고 여기 기어노브 재밌죠? 기어노브가 근데 크진 않은데 조작하는 데는 남을 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토요타 차들처럼 그냥 밀어서 D가 아니고 땡겨서 R이 아니고 왼쪽으로 한번 해서 밀어야 R, 땡겨서 땡겨야, 밀고 땡겨야 드라이브, 그렇게 됩니다. 파킹 버튼이라든지. 그리고 B모드도 있어서 B모드 하면은 좀 더 회생제동을 세게 거는 거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얘는 2.5 하이브리드라서 세 가지만 있습니다.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ESC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크게 있어. 그리고 얘는 오토 홀드 기능이고요. EV 모드는 배터리 양 충분하면은 전기로 가는 거. 그리고 컵홀더는 크기를 조절해서 아예 크게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칸막이로 쪼갤 수도 있고. 키는 키가 디자인이 그래도 달라졌네. 그 허접대기 키가 아니네요. 크라운 전용 키입니다. 오, 앞에는 토요타 마크지만 뒤에는 또 크라운 엠블렘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 센터 콘솔이 이쪽에서도 이렇게 열 수가 있고 이렇게 열 수도 있는 양방향입니다. 오, 그리고 트레이도 제거할 수 있고
여기에는 USB 포트라든지 시가잭도 갖추고 있습니다. 공간 넓어요. 스티어링 휠은 파지할 때 느낌은 괜찮은데 쓰인 가죽이 아주 고급스럽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 차급을 생각하면 이럴 수 있는 수준이에요. 스티어링 휠 가죽은 지우고 버튼도 있고 트렁크 버튼도 있고 계기판은 풀 디지털 방식인데 얘가 2.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공인연비가 17이 넘잖아요. 리터당 17km가 넘는데 지금 13.2. 이건 주행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바뀌는 게 많지 않아요. 자, 노멀, 에코, 노멀, 스포트. 휠이 빨개지네. 후방 시야가 아주 좋진 않습니다. 가운데 사람 헤드레스트 뽑으면 상당히 침범당하겠어요. 네, 이제 크라운 2.5 하이브리드입니다. 타자마자 대번에 느껴지는 건 이게 엔진 사운드라기보단 변속기 그냥 그 CVT 소리 같아. 예. 그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보다는 내는 차가 내는 사운드가 더 다양하고 더 많습니다. 예. 이 볼륨 조절은 렉서스랑 마찬가지로 그 레빈슨 오디오처럼 그 틱틱틱이 아니라 부드럽게 옛날 전축처럼 가는 그거구나. 제가 아까 B모드를 한 번도 안 써봤는데 B모드에서는 그래도 꽤 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네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바로 스포트인데 자연흡기 엔진 자체가 그런 뭐 리니어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터보 엔진 아까 걔는 터보 레그가 있고 나서는 이 솟구치는 거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 느낌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좀 감흥이랄까 그런 건 좀 덜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부족하진 않습니다. 얘도 지금 출력이 무려 한 240마력 가까이 되거든요. 239였던가 238였던가 그랬는데 다만 이제 최대 토크는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아까 그 2.4 트윈 터보가 아니라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걔는 40kg 포스미터가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그냥 가벼운 수준 이상으로 나가는 게 있었고 근데 이거 지금 저는 이 2.5 하이브리드가 마음에 드는 것도 있는 게 서스펜션 하체 느낌 얘는 지금 그 가변은 아니에요. 드라이브 모드 바꾼다고 해서 댐퍼 감쇄력이 조절되고 그건 아니고 그냥 기본 세팅값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담백해.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뭔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불장 여러 개 깔아가지고 충격을 이런 좀 부드럽게 폭신하게 만드느냐 그 차이 그렇지 않고 얘는 그냥 우리 군대 매트리스 그냥 깔려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네. 대번에 저는 굳이 800만원 주고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네. 어쨌거나 하이브리드 선택하는 이유가 물론 제조사마다 뭐 포르쉐는 성능을 위해 하이브리드를 택했다느니 뭐 이런 뭐 각자의 방향은 있습니다만 토요타차 하이브리드는 지극히 효율성을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인연비는 제가 달리면서 사실 오늘 주행하면서는 딱히 이렇게 제가 지금 연비 체크는 못하고 있는데 느낌상 얘는 뭐 한 20은 우습게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대형 세그먼트인데도 대형이 아니라 준대형 세그먼트의 세단인데도 그렇고 지금 제가 B모드로 계속 뒀거든요. 비모드로 갔다가 다시 드라이브 모드로 가려고 그러면 다시 그냥 땡겨서 되는 게 아니군요. 또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로 가려면 또 왼쪽 꺾었다가 땡겨야 드라이브 모드구만. 이건 변속기 소리네요. 지금 이 소리. 네, 이 소리. 변속기랑 엔진이 혼재되어 있나? 그럼에도 차는 조용합니다. 이런 악셀링 급하게 하지 않는 이상 뭐 딱히 제가 알던 그런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느낌은 이거예요.
예, 그래서 잠깐 하이패스 통행권은 저쪽이구나. 브레이크 느낌도 얘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시승차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얘는 이 운전석 쪽 원터치 윈도우는 좀 작동이 잘 안 되네. 이 나갈 때 느낌이 얘도 그렇다고 막 무겁게 그냥 막 뒤에 껌 붙어가지고 안 나가는 것처럼 나간다 그건 아닌데 2.4 터보를 먼저 경험하고 나니까 얘는 좀 무딘 건 있어요. 지금 볼게요. 아까 걔는 그 E4 어드밴스드였잖아요. 뒤에 X3 더 토크를 세게 말았었는데 얘는 여기서 가속하면 아 뒤가 나르네. 네. 확실히 그 뒤에가 좀 더 뭔가 밀어주는 느낌은 그 E4 어드밴스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탈출할 적에 앞코가 찌르듯이 하면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2.4가 낫고, 그건 근데 당연히 그래야겠지. 일반적인 주행에선 근데 2.5 하이브리드도 전혀 문제 없겠고, 요만큼만 탔는데도 저는 그냥 2.5에 마음이 더 갑니다. 네. 드라이브 모드도 이 2.5 하이브리드가 좀 더 차이가 휙휙휙 있는 것 같아서, 사실 2.4는 6가지나 되거든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오, 그거 차주 입장에서는 많이 쓸, 몇 개나 쓸까? 그 중에. 그리고 몇 번이나 쓸까? 싶을 만큼 많아서 의미가 있나 싶고. 아까 2.4 탈 적에는 살피지 못했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버튼 조작이나 이런 건 좋습니다. 일단 운전자 거리에서 너무 다 손 닿는 거, 그리고 눈 바라보는 거, 시선 이동도 많지 않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2.4 탈 적에는 조수석, 뒷자리, 운전석으로 타면서 조금씩 차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갔는데, 만족도라기보다 조금씩 차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갔어요. 이 차는 이렇게 이런 걸 바라보고 만들었구나, 이래서 이렇게 가격이 뭐 이런 기능도 넣고 했구나 라는 좀 납득이 됐었는데, 2.5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운전하자마자 그래 뭐 토요타 하이브리드 차는 이 사이즈의 토요타 하이브리드 차면 필요한 게 이 차, 이 지금 이 모습이네 라는 생각이 빡 바로 들었습니다. 2.5 추천이에요, 저는.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